사업을 하든 결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들 늘 하는 말이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피디님 네. 생각에는 왜 결과로 말하고 결과로 이게 증명하는 게왜 필요하고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모든 거를 다 통틀어 보면은 결과와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그두 가지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에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고객과의 지킨 약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결과인 거잖아요. 결국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게 되기 때문에 결과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과정이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 과정 없이 이뤄낸 결과는 결국에 언젠가 호로 난다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 안에서 작은 결과들이 또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결과로 말하는 건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무조건 결과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객이 듣고 싶은 건 결과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 듣고 싶은 건 결과인데, 그러면 그 네. 결과가 만약에 좀 애매하고 좀 네. 이거를 좀아 뭘로 좀 이거를 이끌고 좀 주목받고, 왜냐면 처음에 초보자들은 결과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초보자들이 결과가 없을 때그 과정에서 좀 애매한 그 과정에서는 고객 한 명이라도 일단 들어오면서 그게 결과와 결과치로 연결되고 하는데, 네. 좀 과정이 애매한 사람들은 뭘로 좀 이끌고 주목받으면서 이 결과치를 내고 또 결과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확신하고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정말 잘하고 필라테스랑 요가를 같이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지인분 중에 필라테스랑 요가를 정말 잘하고, 실제로 다른 그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들이 너 따로 내도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실력이 좋은 앤데, 결국 확신하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주저하게 되고, 회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좀 확신이 안 들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가 된 아이가 한명 있어요, 친구가. 근데 그 반대로 다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방에 있는 필라테스인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은 정말 실력이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한테 그냥 쉽게 그냥 이런 걸 알려줬었어요. 근데 회원들은 그 필라테스가 그게 처음 만들어진 센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장님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막 말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실력이 있는 필라테스 강사를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왔는데, 회원들은 이미 그 원장님한테 길들여져 있고, 그 필라테스 강사 새로 와가지고 알려주는 게 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필라테스 강사가 전문적으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원장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전부 다. 결국에 그러면은 이게 확신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확신하고 자신감으로 고객을 끌어모아야 되고, 근데 단순히 거기서 고객을 끌어모았다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그 원장님 같은 경우도 좀 잘못된 경우인 게,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자기 고객들이 자기를 선택하는 걸 알면 더 배워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가 없으면 그렇게 고객들을 어쨌든 자신감하고 확신으로 내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내가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객을 모은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피드백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수용하면서 수용의 단계를 넘어서 내 계속해서 단기업을 하면서 내 결과치를 계속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작은 과정 속에서 그 자그마한 결과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게 쌓임으로써 결과가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결과는 어떻게 보면 쭉 인생 삶을 우리가 연정민 PD님 보더라도 네. 결과치는 사실 40년 자영업이면 말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10년, 20년 하기도 어려운데 그 40년이라는 세월 안에 그냥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분야에서 거기까지 36년도 엄청 길어요. 근데 40년을 했다는 건 저는 제 네. 주변에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저도 못 그런 봤어요. 어떤 과정에서 또 결과도 사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너무 그 한국 정서상 그 겸손해라는
어디 나대면 안 된다. 뭔가 남들의 이제 눈에 띄면 안 된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많아요. 꼭 억눌리며 살다가 최근에 좀막 많이 이제 유튜브도 막 하게 되고 막 이제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는데도 막 매출도 막 1,200만 원씩 막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걸 봤을 때 어떤 사람 또 결과 있는 만큼 그거를 아직까지 못 드러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화려한 거예요. 결과도 있어. 근데 네. 내가 있는 결과만큼 내가 홍보가 안 됐고 내가 있는 결과만큼 내가 누군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를 더 알려지면 많은 사람한테 사실 영향도 주고 자극도 주고 도움 주는 거잖아요. 선한 영향을 주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또 역으로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지 못해서 그 결과에 대한 걸 홍보 수단으로 뭔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책도 내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혹시 이 인터뷰 듣는 사람들이 아, 나도 사실 이렇게 인생을 네. 살면서 이것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나도 좀 이런 빛난 순간이 있었는데 아, 좀 억눌려 살았다는 사람들에게 좀이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지금이라도 당장 뭐할수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결과를 말할 수 있는 뭔가 또 말해야 되는 이유, 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홍보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정말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를 맞아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직업이든 근데 어디든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조금 미디어가 발달되기 전이고 그냥 네. 내 충성 고객들만 있어도 바이럴로 이렇게 그냥 맞아요. 홍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요즘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장이 모든 시장이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뽐낼 수 있는 거를 뽐내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런 거를 뽐내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노출되는 사람한테 내가 가고 싶은 게 소비자의 그냥 심리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뽐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계속 결과치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런 게 계속 눈에 노출돼 보면은 나도 여길 가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런 과정이나 결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한테 자랑하는 게 뭔가 뭐내 자랑하는 것 같고 나를 막 되게 내놓고 뭐 재수없어 보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재수없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은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랑해도 그렇죠. 당연한 건데 너무 자신을 이렇게 억누르고 맞아요. 살다 보면은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자신마저도 그러면 확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신생업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은 결과가 없음에도 막 조그마한 결과를 이렇게 노출시키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더 선택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더 확신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자랑하고 이런 게 있어야 고객들도 나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얻어가는 가치 그 가치, 나라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한테 이렇게 받았구나 라는 거를 고객한테 심어주면 고객의 프라이드도 높아지고 그 안에서 고객의 프라이드도 높아지면 고객층도 이제 더 이제 다양한 고객층 중에서 그럼요. 정말 뛰어난 고객층만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 프라이드가 또 높아지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 고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면 악순환으로 그냥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네. 피디님 지금 자영업자들 콜드콜 하면서 지금 한몇명 정도 만났죠? 지금 이제 22명 만났어요. 네. 22명 만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랑 22번째 만났을 때랑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 내가 들어가서 뭘 얘기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맞아요. 시작해야 되지? 과연 이게 매출이 나오나? 과연 자영업자들은 사업 제안회라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명분으로 제품 하나는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네. 때이 모든 부담감 가지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긴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교육 하나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 안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트고 맞아요. 그게 하나의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줄줄 말이 나올 때까지는. 근데 22번째 만났을 때랑 첫 번째 만났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좀 감각 익히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하고 브리핑 해서 심지어 매출까지 연결할 수그 미팅까지 오기 전까지는 한몇명 정도의 거절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네. 안에서 내가 늘 고민했던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절이 있었던 거는 한 17번째? 17번째. 그 정도까지는 네. 계속 뭐 가면은 다른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냥 보자마자 거절 손사래 치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다 해도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이게 17번째 좀 넘어가다 보니까 아 어차피 다 거절하는데 일단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가가지고 얘기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아이스 브레이킹 해가지고 그 대화를 조금 더 이끌어냈던 거랑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랑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이렇게 던져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고 이렇게 던져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고 그럼 좋았던 반응들에 대해서 한번 합쳐보고 합쳐봤을 때 이렇게 던졌는데도 또안 나오면은 그냥 계속해서 이제 또 보면은 또 성공했던 사람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고 들으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적용시킬 수도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걸 맞아요. 겪어보다가 이걸 듣게 되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내 거에다가 조금 접목시켜서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고 그걸 말했을 때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이걸 또 계속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단기적으로 그냥 한 번만 해보고 거절받았다고 안 하면은 그거는 단발성이고 그한명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일단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똑같은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놓고. 피디님은 이렇게 그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방금 그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게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안 보인 만큼,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성공자들의 얘기한, 즉, 뭐, PCM에서 얘기한 이 모든 컨텐츠에서 멘트도 따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지남치처럼 그 네.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이유는 PD님 그만큼 네. 거절 받아보고 그런 정체성과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었고 리스크 상황을 만들고 고민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PCM에 들어오는 내용과 멘트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죠. 네, 결국에는 내가 겪어보고, 내가 거절을 많이 받아보고, 그 거절에 대해서 단단해져야 남이 하는 소리, 남이 성공했던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다 겪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이 이렇게 해서 됐어, 이렇게 라고 해가지고 적용시켜도 보다 보면은 한두 번 거절받고, 아,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냉소주의로 흘러가게 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없더라도 부딪혀가지고 내가 다 깨져봐야 그런 게다 보인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금액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면 몇 번째에 매출이 나왔어요? 21명 정도 만났는데 한몇 번째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던가요? 매출은 정말 웃기게도 처음에 이제 좀몇번 갔을 때 초반에 나왔어요. 좀 멘트도 다 정리 안 되고 그랬음에도 정리 안 불구하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으로 나온 거네요, 결국. 약간 운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콜드콜로 갔다는 그 자신감 하나 맞아요. 때문에 나왔던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어쨌든 갔기 때문에 매출이 나왔던 거라 순전히 운도 잡은 거죠, 제가. 이 콜드콜이라는 걸 가지고. 근데 멘트는 확실히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되게 거절을 얼마 안 받을 때잖아요. 맞아요. 자신감이 확실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에 연정민 PD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가지고 심리잖아요, 기세, 그게. 네, 심리도 되게 중요하고 기세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와 기술이 합쳐지는 순간 이게 결과치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피디님이 지금 40대, 50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30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20대잖아요, 그죠? 네. 네. 20대에 지금 이런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어요? 네, 조금 있긴 해요. PD님처럼 네, 그 대화를 자영업자들 나눠보면은 만나고 콜드콜 하고 네. 하신 분들? PD님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또 다른 쪽에 뭐 이렇게 원래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그전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었는데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숨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네. 굳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말하면 어차피 진지충이 될게 뻔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맞아요, 사람들하고 맞아요. 나누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PD님 그전에는 이런 영업을 이런 프로세스로 경험하지 않았죠? 주먹구구식으로 했죠? 그죠. 네, 근데 20대에 이제 이 PCM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절도 원래 1년 동안 받아야 될 거절을 몇주 만에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그 거절을 지금 20대 후반에 지금 막 받고 있는 PD님이 봤을 때 30대, 40대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받는 거절을 내가 20대에 지금 받고 있고 이걸 훈련하고 있으면서 PD님 네. 스스로 드는 생각이 좀 30대, 40대 그때 갔을 때는 네. 얼마나 더 잘할 것이고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 혹시 이거에 대한 미리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어떤 설렘이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자신의 어떤 30대 후반에, 40대 후반에 네. 그런 어떤 미래가 보이나요? 지금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PCM에서 받은 제 지식들이나 이런 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도 많이 느렸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네. 저는 그래도 과거에 이 PCM이랑 교육을 찾아보기 전부터, 이제 신사임당이라든가 이제 동기부여학과 막 이런 채널을 조금씩은 보긴 했었어요. 자기계발 시장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나 이제 자기계발 시장에서 나오는 뭐 강사님들이나 그런 사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훨씬 허다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래도 지방보다는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되지만,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선진 교육보다는 훨씬 뒤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남한테 진짜 알려줄 수 있는 위치까지 내가 빨리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20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22명을 만났다고 했죠. 네, 근데 자영업자였습니다. 네. 22명이 다 다르지 않았어요? 다 다르죠. 근데 제가 만약에 PCM에서 자영업 만나면 이런 멘트와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서 이렇게 매출 올려요.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열매만 그냥 멘트만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게 과연 도움이 네. 됐을까요? 안 되죠. 자기가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도움 왜안 그게 된다고 도움이 하고요. 안 될까요? 제가 막 멘트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 섹션은 이렇게 하고 뭐그 들어가 브리핑하고 그리고 들어가 이 네. 전체 이 모든 과정을 센스 있게 뭐 모든 멘트를 다 얘기해 준다.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게 아까도 말했던 거에서 또 나오는데, 기질이 좀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인다 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읊다 보면은 상대방도 그걸 느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대방도 느끼고, 결국에 또 가가지고 이대로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대로 알려줬는데 왜 이게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멘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깨져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남이 알려준 거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뱉는다 해서, 한번 깨지면은, 아,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릴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드콜도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되는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되는 데가 진짜 확률 높은 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돌려보라는 게, 그렇게 다 깨져보고 심리를 겪고 나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남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그 콜드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분명 거절이 일어나는데 그걸 또 견디지 못하는 과정까지 또 이르를 것 같아요. 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맞아요. 네. 지금 우리 PCM 전반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열매적인, 멘트적인 부분들도 연습시키지만, PCM의 가장 핵심은 사실 뿌리에서 그 멘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멘트도 사실 그만큼 중요해요. 열매도 다른 벤츠도 몰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트도 내가 맞아요. 없지 않은 내 앞에 있는 그 멘트를 치면서 또 심리가 바뀌어지는 거 있거든요.
돈이 없는데 카푸어들은 나름 거기에 대한 심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뿌리가 코어가 없다 보니까 카푸어에서 이제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PCM에서 뿌리와 이 열매 과정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한 코어는 그 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PD님이 그 뿌리를 지금까지 한 달, 두달 계속 PCM에서 경험하면서 그 뿌리에 대한 믿음과 그 뿌리가 계속 늘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그 22명을 만나면서 그게 심지어 돈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제품 팔아도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내가 얻어가지는 게 뭔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지금 유지하는 거야. 뭐 추가적인 뭔가 여기서 기대되고 더 얻으려고 하는 혜택 같은 거 뭔가 그런 걸 기대하고 더 계속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지금 관점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출이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드콜을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 날때 해가지고 미팅이라도 진행해보는 이유가 그 안에서 얻어가는 진짜 심리. 내가 다른 거를 하더라도 이 많은 거절을 받고 이거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과정을 이 모든 과정들이 내 경험이 되고 내 자산이 되고 그 맞아요.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런 피드백들이나 이런 게 되게 지금 보면은 다른 어떤 일에서도 이게 다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모두 다 필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게더큰것 같아요. 더 멀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남들이 5년, 10년 받아야 될 거절을 한두 달에 다 받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견디기는 힘들지만 사실 그걸 받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터뷰에서 지금 표현하는 게 110점 만점에 얼마 정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금 느끼는 거에 비해서. 3밖에 표현 안될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맞아요. 겪어보지 않는 이건 이상은 정말 진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표현 진짜 극소수 일부분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이거는 진짜 누구나 한 50번이라도 겪어봐야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인터뷰 말, 이 모든 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표현에는 그냥 그 열매를 사실 표현한 건데, 열매 네. 안에 그 뿌리는 그 뿌리의 알고리즘은 대부분 70%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땐 90%는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공급해야 알고, 내가 직접, 그래서 밖에서 현혹되고, 밖에서 이런,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정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쉽게 현혹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거를 이제 겪었던 분들은 그걸 딱 보면은 아 내가 실패했던 사람들은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해가지고 그걸 조금 알아듣고 내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겪은 사람이 그것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해가지고 따라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위험한 일들을 밖에서 많이 벌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이준 PD님의 진솔한 얘기와 토크 너무 멋졌고요.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